가장 큰 멘토가 되신 분은 누구신가요? 아버지하고 늦게까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또 20대 때는 제가 백수 생활하면서 저녁에 집에 있을 때도 또 꽤 있었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뭐 제가 뭐 곳이 떨어지고 뭐 이래도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반주도 좀 하시면은 저도 조금 얻어먹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어머니가 차려놓은 반찬이 아버지가 반주하면 다 떨어져. 그럼 제가 가서 조금 뭐 더 계란말이라도 좀 해와야.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술 먹으면서 아버지 얘기도 많이 듣고 대화를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했고요. 우리 아버지는 원래 경제학을 하시다가 이제 통계학 쪽으로 갔는데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, 빈부격차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셨거든요. 이런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게 됐고 아버지가 이런 책 한번 읽어봐라. 또 아버지가 책을 사보세요. 이제 2층에 아버지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 좋은 책들도 많았고 그러면 뭐 그 책 본다고 또 근데 이제 너 고시 공부 언제 하냐 이런 얘기를 또 잘 안 하세요. 제가 그 사오신 책도 보고 또 다음에 아버지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주무셔요. 일단 아버지가 반주해갖고 하면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하고 넷이 밥 먹다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제 집 가서 주무시고 누이 동생도 자기 방에 가고 저는 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뭐 좀 안주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 9시 10시 되면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국하고 밥 먹고 자자 이러면은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서 국도 데피고 이제 밥도 이렇게 해서 드시고 이제 주무시고 그래 이제 주무시면 아버지는 꼭 새벽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책도 보시고 뭐 뒷산에도 갔다 오시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제일 멘토고 부모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요?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?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잘 아는 분들은 제가 딱 반반씩 닮았다고 그럽니다. 외모나 뭐 성격이나 저희 어머니도 그 이화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옛날에 전임인가 조교수 이제 발령을 학교에서 내준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애들도 크고 하니까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.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했으면 아주 잘하셨을 것 같아요. 좀 남성적인 데가 있고 과감한 데가 있고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좀 여성적이고 좀 샤이하세요. 저희 아버지는 사업 기질과 네. 내성적인 기질을 같이 갖고 있으시다. 이 외할머니하고 외할머니 형제분들이 다 관리관하십니다. 저희 외할머니는 그 강릉에서 이 포목점을 하셨는데 그 꽤 크게 하셨어요.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물건도 딱 가져다가 이렇게 꽤 크게 아주 일찍이 남편을 여였거든. 저희 어머니가 유복자입니다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친정에 좀 도움을 받고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꽤 많이 성공한 그런 아주 사업가였습니다. 저희 외할머니가. 근데 외할머니 형제분들이 다 그래. 그런 거 보면은 저희 외가가 조금 아주 그 액티브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저희 또 아버지 이쪽 형제분들이나 이쪽은 또 그냥 이렇게 점잖기만 하지 그렇게 막 액티브한 사람들은 아니고 좀 선비 기질이 좀 있는 사람들. 제가 그런 얘기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. 야, 내가 너희 아버지 안 만나고 사업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은 또 내가 했으면은 내가 정주영 김우중 됐겠다. 뭐 이런 얘기를 언니가 막 하셨어요, 옛날에.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좀 적극적인 분이셨어요.